한림대 의대 학생들이 집단 커닝을 하다 경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모두 9명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기생충학 학명 시험이었습니다. 이들은 답이 적힌 쪽지를 보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은 춘천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을 낸 최규호 변호사는 한림대 의과대학장의 업무인 성적관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도 피해를 본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험은 기생충 수십 종류의 이름을 적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적에 반영될 예정이었고 수험생은 7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감독하던 조교에게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시험은 쪽지 시험이었다며 학생들을 따로 불러 교육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